현재 지금 보면 여기 보시면 여기 축에서 요렇게 쭉 올라오면 구멍이 약간 이쪽으로 비쳐나가 있죠. 예, 그거는 여기에 있는 요 간격, 여기서 요까지 요 간격을 맞춰주기 위해서 원래 중심선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지금 여기다가 살짝 그 구멍을 옆으로 옮겼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축이 여기서 이렇게 조금씩 바뀌죠. 그 상황에서 사이트라인이 66도입니다. 66도. 66도를 보고 20.5도를 주면서 이 사이트라인을 보고 뚫어주면 팔걸이가 이렇게 안착이 될 건데요. 자, 여기 약간 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사이트라인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지금 보시면 여기 이 지점과 여기 이 지점 245 되는 지점까지 예, 팔걸이를 정확하게 위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조금 신경을 쓰셔야, 정확하게 여기와 여기를 지나는, 구멍을 각도에 맞춰서 정확하게 뚫을 수 있거든요. 자, 일단 사이트라인은 여기에 대해서 요렇게 66도에 대해서 사이트라인을 주고 원래 17도인데 뒤쪽으로 살짝 기울어지니까 한 3.5도 정도 더 주고 17도에서 20.5도, 20.5도가 되죠. 예, 그렇게 해서 뚫으면 뚫어주고 밑에서 리밍을 해서 조금씩 낮춰줄 겁니다. 영상으로 설명하기 힘든데,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잘라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독립하라는 것이 아니라면서 국민의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본질적인 의미는 공직자들의 수사처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건 정의롭게 반드시 20%까지는 통과할 수 있습니다.
DBS 불교방송입니다. 확진자를 간호했다는 이유로 빈집에서 자가격리를 한 간호사. 생업을 걱정하기보단 완치 후 백신 개발을 위해 혈전을 기증한 부부. 그 기도에서 확신으로 확인을 넣어서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복식을 좋아하길 원하고 머지않아 아이도 생기겠지. 별처럼 유명한 이라고 불러야지. 이렇게 생각에 멀뚱하고 드디어 두동강이 나서 그러면 그 어려움을 뚫고 헤쳐나갈 지혜와 용기가 생깁니다. 기도를 하십시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불교 기본 교육을 마치신 분들을 위한 불교 대학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주지 법안 스님과 유수의 불교 전문 강사들의 강의로 진행되는 나승희주 사역도 마련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5-262-0108, 055-262-0108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깨침의 소리 나누는 기쁨, BBS 불교 방송입니다. 긴장한다고 잘 듣고 있답니다. 이 두 손으로 참 하는 게 너무 많죠. 특히 가족을 위해서 많이 하죠. 오늘 같은 날은 긴장한다고 이 두 손을 혹독하게 합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자주 듣겠습니다. 차분한 아나운서님 목소리에 안정감이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제일 기원합니다. 하시면서 나훈아의 지금도 가고 싶어 듣고 싶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 많은 힘이 됩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덕분에 많은 힘이 됩니다. 자, 1995님도 안녕하세요. 항상 곱고 향기나는 음성 잘 듣고 있습니다. 신청곡은요. 송골매 그대는다는 바나들 젊은 미소입니다. 이렇게 1995님도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같이 들어주시죠. 신청곡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사연 문자, 대본의 정보 이용료와